안녕하세요. 이번 주 성경 공부는 나훔 선지자입니다. 이름의 뜻은 위로자라는 의미이고 가족 배경은 엘고수 사람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았던 선지자입니다. 그의 묵시는 놀라울 정도로 생생한 언어로 예언되었습니다. 선지자는 아시리아의 멸망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밝혔고 또한 이 예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나라의 종말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했던 선지자입니다. 나훔 선지자와 요나 선지자는 오직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BC 770년경에 니느웨의 회개를 촉구하며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던 반면 나훔 선지자는 BC 650년경에 니느웨의 멸망을 전했던 선지자입니다. 아시리아는 BC 722년에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 또다시 남왕국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훔 선지자를 통해 니느웨가 형벌을 받아 멸망할 것을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니느웨는 BC 612년 바벨론과 메대에게 멸망했습니다. 나훔서 1장 1절. 이것은 엘고스 사람 나훔이 니느웨가 형벌을 받을 것을 내다보고 쓴 묵시록이다. 아시리아는 고대 중동 지방의 강대국으로서 주변 나라들을 무자비하게 멸망시킨 아주 잔인한 나라였습니다. 이런 아시리아를 향해 나훔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묵시를 선포했습니다. 나훔서 1장 2절. 주님은 질투하시며 원수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시다. 주님은 원수를 갚으시고 진노하시되 당신을 거스리는 자에게 원수를 갚으시며 당신을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하신다. 나훔 선지자는 주님은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고 권능도 한없이 많으시지만 절대로 죄를 벌하지 않으신 채 내버려 두시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선지자를 보내 니느웨가 회개하도록 하였고 회개한 니느웨에 대한 심판을 거두셨습니다. 그런데 그 니느웨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도리어 교만하고 더 사악해졌던 것입니다. 나훔서 1장 6절. 주님께서 진노하실 때 누가 감히 버틸 수 있으며 주님께서 분노를 터뜨리실 때 누가 감히 견딜 수 있으랴. 주님의 진노가 불같이 쏟아지면 바위가 주님 앞에서 산산조각 난다. 나훔 선지자는 아시리아의 멸망을 예언하며 아시리아의 멸망이 주님의 정의에 의한 심판임을 밝힙니다. 나훔서 1장 15절. 보아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 평화를 알리는 사람이 산을 넘어서 달려온다. 유다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아라. 악한 자들이 완전히 사라졌으니 다시는 너를 치러 오지 못한다. 나훔 선지자는 아시리아가 철저하게 망했다는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사람을 묘사하면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시고 잔악한 이방 민족을 벌하시는 주님의 은혜와 소망을 전했습니다. 나훔서 2장 1절. 침략군이 너를 치러 올라왔다. 성을 지켜보려무나 길을 지켜보려무나 허리를 짓끈 동이고 있는 힘을 다 헤엄하고 보려무나.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가 멸망할 그 참상을 생생하게 묘사하며 하나님의 자비로 심판을 거두드렸던 니느웨가 멸망하게 될 원인은 그들의 죄 때문이며 그토록 교만하고 사악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아무리 철벽같이 방어를 한다 해도 멸망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나훔서 3장 1절. 너는 망한다. 피의 도성, 거짓말과 강포가 가득하며 노략질을 그치지 않는 도성. 나훔 선지자는 또다시 니느웨의 죄악을 지적하며 아무리 애를 써도 주님의 주권에 의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심판의 필연성을 말했습니다. 나훔서 3장 7절.
너를 보는 사람마다 니느웨가 망하였다만 누가 그를 애도하랴 하면서 너를 피하여 달아나니 너를 위로할 자들을 내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가 위로하거나 애도할 자가 없도록 철저하게 망하여 그렇게 망한 그 부끄러움은 문 나라의 구경거리가 되리라는 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메대와 동맹을 맞은 신흥 바벨론을 일으켜 아시리아를 침략하게 하셨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그것을 밝히고 주님의 우주적인 주권과 통치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아시리아는 주님을 믿지 않은 세상의 모든 나라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리아에 의해 엄청난 시련을 겪었던 나라들, 특히 유다에게는 말할 수 없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하여 나훔 선지자는 주님을 믿지 않는 세상의 나라들의 종말은 어떻게 되는가를 아시리아의 멸망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훔 선지자에 대해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